안녕하세요, 와이 나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익숙한 장소에 온 이유는 바로 레드벨벳 선배님의 미니 앨범인 Feel My Rhythm의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곡이 발매된 지는 조금 됐지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네, 또 하게 됐네요. 저는 이번 컨셉, 발레리나 컨셉이 너무너무 예뻐서 진짜 기대 많이 했었고, 역시나 너무 좋고, 무대도 아주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 뮤비도 너무 좋았어요. 뭔가 한편의 명작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앞부분이 바로 바흐님의 쥐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을 샘플링을 해왔대요. 되게 익숙한 멜로디이기도 했고 너무 곡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이 노래가 바흐님의 생일에 먼저 들었다고 해요. 너무 좋아요. 앞에 그래서 안무도 너무 음악이랑 잘 어울려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레드벨벳 선배님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연습생 때 그때도 정말 큰 영감을 받았거든요. 더욱더 저에 대한 가수에 대한 열정이 끌어오르게 되는 그런 좋은 영감이었습니다. 랜디 선배님 영 스트리트 나갔을 때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다라는 말이 너무 끊이지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 진짜 여기 보면서. 꽃밭이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이번 컨셉도 진짜 레드벨벳 선배님이 레드벨벳 하셨다. 약간 이런 느낌? 그때 저희 활동 때 조이 선배님께서 솔로로 나오셨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너무너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되게. 힘도 많이 얻어갔답니다. 이번 노래도 활동 진짜 정말 하나하나 다 봤고 너무
너무 역시나 잘하시고 예쁘시더라고요. 네, 항상 이렇게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컨셉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가지고 진짜 완전 찰떡이었던 그런 앨범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이 발레리나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밤묶음 했는데 그랬답니다. 네, 이렇게 좀 뒤늦게 레드벨벳 선배님의 뮤직비디오에 리액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 역시나 다시 봐도 정말 한편에 약간 클래식 명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도 아주 열심히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봐요. 안녕! 나나였습니다.